제인 갤러리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울산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울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을 가진 울산 지역 작가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획한 전시인데 썸머 스마일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많은 분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여름이 아니라 가벼운 걸음걸이를 갖고 웃음을 짓는 여름일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아트살롱 하우스 오브 칠드런이라는 전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다 보면 자꾸 해석하려는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차 그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어려움이 어린이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춰 전시를 기획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전시의 장르는 대생, 민화, 서양화, 동양화, 설치, 경계가 없는 여러 가지의 장르의 합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려보았습니다. 제가 갤러리 지앤 안에서 화들짝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퇴근 후 많은 직장인들이 그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컬러링 혹은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갤러리라고 하면 그림만 보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갤러리라는 곳은 그림을 구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 작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림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갤러리 지앤에서는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